내가 조금 덜 먹고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남겼다가 자식을 주는 게 그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고 그래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뭐가 생기면은 일단 자식 공부시키는 거에 더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잘 문외한 일에서 몰라도 누가 뭐 시키는 거 보면은 따라는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야.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저 이제 나를 기준으로 들면은 뭐를 알아요 애기들이 유치원 생활에. 근데도 막 강남에서 유치원도 좋은 데 가려면은 밤새워서 어? 그냥 담요 덮고 누워 있어야 좋은 데를 받으니까. 한 연예인이 그렇게 했어요. 담요를 덮고 유치원 앞에서 좋은 데를 가려면 그 학교를 그 유치원을 가려면은 밤을 새야 돼. 아이고, 연예인이라고 안 되니까.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고 중학교 되니까 유학을 12년을 보냈어.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. 아, 그러면 건물 두 채 날라갔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성인이 되니까 뭔가 자립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도 하나만 가면 되는 걸 두 개씩이나 갔다 오겠다고 맞아. 두 개나 갔다 와. 졸업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? 또 어떻게든지 자립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뭐 같이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왔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항상 아이한테 30대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. 야, 엄마는 너한테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이러면은 엄마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. 오! 엄마 내 친구. 엄마 내 친구 기운 빠지지. 내 친구 엄마들은 다 엄마 걔네들 그런 거 다 배워. 나만 배우는 거 아니야. 뭐 이랬는데 나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바라지도 않아요. 그냥 너희들만 잘 살면 그렇지. 된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순간 보면은 나의 그 희생이 아이들한테 발자취가 돼서 이렇게 걸음돌이 돼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그게 행복한 거야. 그것만으로도. 그것만으로도. 근데 제가